자, 또 살펴나가도록 하죠. 2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 거기다 포인트 잡으세요.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 명칭, 이걸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지구 구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주구 명칭, 용도지구, 용도구 명칭은 이게 전부니까 이걸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미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용도적은 도간 농자. 그때 농은 농업진흥제라 농림지역이다. 그래서 준도시적, 준농림지역 폐지돼서 없다 이런 걸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도시적은 네 가지로 또 구분됐죠. 주상공로 관리는 세 가지 있죠. 보생계, 또 주거적은 여섯 가지,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 상업적 네 가지, 중일군, 공업적 세 가지, 전일준, 녹적 세 가지, 보생자, 이렇게 해서 딱 가닥을 치고, 용도주 아홉 개가 있죠.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 아홉 가지 중 다시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섯 개는 세분되죠. 자유, 그 경관지구, 방화지구, 그다음에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이건 경자시트, 그다음에 방자씨, 그다음에 보역중생, 취자지, 개주상 간복도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세개 경중특은 시도사 대도상이 지내들 지역에서 필요하면 조례로 세번 지정할 수 있다. 고도주 절대 세번할수 없다. 방화주 절대 세번할수 없다. 복합 용도주도 절대 세번할수 없다. 이런 것들을 주의.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다섯 개밖에 없다. 개시, 수도, 입, 끝.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도사 대도상은 주상공록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바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꼭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용도 폐지되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적 용도주 읽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 용도기 아닌가? 아까 다 했으니까 통과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용도적 용도주 용도기 관계. 용도적은 서로 중복증할 수 없다. 그런데 용도지구는 용도주간에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주구 중복증할 수 있다.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도 중복증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용도 주구, 용도 구역은 서로 중첩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용도 주구 아홉 가지 중 바로 이그 칠학 주구, 자연 칠학 주는 네 가지 용도 지역에 종속되어 지정된다. 녹간 농자, 집단 칠학 주는 개발 장기에 종속되어 지정된다. 복합 용도주는 일일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적 계획까지만 지정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다섯 개중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준구역, 그 다음에 수산량 보호구역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도시장 공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런 게 있는데, 도시장 공구역하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오직 도시가 안 했더만 종속해서 지정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과 2번 용도적 용도주 지정은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에 다할수 있는데, 무슨 격으로만 결정해서 지하느냐, 변경 지하느냐, 도시 군갈리게.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 우리네 토지에 증대면 행위제한이 가해지죠. 이런 행위제한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계획제한. 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행위제한을 가했으니까 계획제한. 이런 계획제한에 의하여 우리가 그 재산상 간접적으로 손실 좀 입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우리 모두가 감수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해주지 않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4번. 이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를 지정할 때는 동시에 그냥 딱 지정할 수도 있고 순차로 지정 가능하다. 4번. 국토는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죠. 이름인즉
도간농자 했죠. 이때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경로만 결정하냐? 도시군가로. 그래 이제 그 지점 목적이 딱 나왔는데 이 지점 목적은 꼭 자주 짝짓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된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도시역은 다시 네 가로 구분 지정해서 규제하고 있죠. 주, 상, 공, 녹. 이때 주거지역은 여섯 가지가 있죠.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이때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나누면 단독, 공동이 나온대요. 이때 단독은 1종, 공동은 2종, 1종이니까 단독, 2종이니까 공동 이렇게 좀 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용축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죠. 일반축은 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편리한은 일반, 양호한은 전용. 이걸 전량일편, 전량일편 단심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자는 땅인데요.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저층, 중층, 고층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암기하시고 준주거지역은 바로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상업, 업무기능 보완 필요하겠다 생각한다.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 있죠. 중, 일, 류, 군 네 가지 명칭 기하시고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확충 필요하겠다 생각시 중심 상업적.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 보완 필요하겠다 생각시 일반 상업적. 유통기능 증진 필요하겠다 생각시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하겠다 생각시 근린 상업적 이렇게 받으시고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은 이때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전용 공업지역.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지역. 경공업 등 공업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 필요하겠다 생각시 준 공업지역 이렇게 암기하고 그다음에 녹지역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자연. 특히 자연 녹지역은 중요해요. 도시적에 있는 땅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 생산 녹지죠. 도시 안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하자 보전하자 보전 녹지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개발 명칭 아시고 이 보전 관리지역은 농림지역 근처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인데 농림지역 준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정한 것이 생산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대청한 것은 보전 관리지역. 다시 한번 이 관리지역은 세 가지였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그 지역에 따라 정하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은 계획관리로 세분된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죠. 이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법상 보전산지에도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수의 생명수 상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한다. 4번 이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나 있죠. 자, 이 파트 꼭 시험이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문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지정의 의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까지. 오른쪽의 마지막까지가 다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죠. 이 파트에서 꼭 함께 나올 거니까 잘 이해하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 특례에서 자,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또 도시원 이렇게 나눠지죠.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럴 때는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 군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요. 결정해서 고시해가지고 하잖아요. 위반할 때 아까 했죠. 전 시간에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견 청취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그래, 이렇게 걸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냥 따당에서 용도적이 탄생도 하자. 아, 이 공유수면이 이게 바다입니다. 공유수면의 매일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같다. 용도적,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이 뭐 여기가 도시적이다. 도시적 중에서도 여기가 공업적이다. 근데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바로 공단을 조성하려고 매립한다. 그래서 공장 건축하려고 매립한다. 그러면 이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과 같으면 바로 이 다 매립하나서 이 땅 사용할 때 준공인가를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받죠. 준공인가만 받아냈다면 그날로부터 이 장소는 이런 도시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없이 그냥 준공인가만 따르면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인 공업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별도로 고시만 끝내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의 기억 꼭 받으세요. 같으면 도시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만 들으면 준공 인가부터 매립 준공 구역은 이와 이웃하는 용도로 지정된 걸 간주한다. 다만 별도로 뭔만 하고 끝내자 고시. 특광 특특시장소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끝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공유수면 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준공 인가를 내렸던 관계 행정기관장이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았던 특광특특시장소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을 매립 목적 이 여기가 공유수면 바다인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탕 용도지가 다르다. 여기가요 주거적이에요. 아니 여기가 뭐 농림지기라 합시다. 농림이다. 근데 여기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매립 목적이 신한구 도시 건설을 하고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게 될 때 이 매립 목적 이와 이탄 용도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나서 이 지역이 속할 용도적 도시이다라고 해주려면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 절차 이 절차 다 걸쳐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때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른 경우. 그래.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탄 용도지가 다른 경우에는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여기가 바로 도시적이고 여기가 관리적이다. 근데 매립구역이 이렇게 두 개 용도적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한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 개발을 하자 해서 지정 고시했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으로 가지고 지정 고시했다면, 그 지역은, 고시된 지역은 국토법상 개발 용도 지역이 도시이죠. 그래서 도시로 결정 고시를 간주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있는 걸 간주해버리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는 걸 간주해버리죠. 그래서 별도로 결정 고시 할 필요 없죠. 그래 어떤 경우냐.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그 다음에 택지, 전원 이런 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서 도시가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으로서 도시가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바로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지요. 택지발축지에 따라 택지발적으로 지정고시된지요. 그 다음에 전원개발축지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과 그 애정으로 지정고시된지요. 이런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까지 간주됩니다. 별도로 도시공간 위반 결정절차 합시다. 다만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른 농공단지는 지정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로 결정고시가 안 되지 않는다. 수력발전소, 송전, 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신 적도 도시로 결정 의식을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바위구로 지정곳이 된 적도 국토법상 도시로 결정 의식을 간주하지만, 그러나 도시적 예거지역의 취락주로 정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도시발굴을 지정했다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새겨두시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 있는 것들 꼭 봐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여기다 여기 원래 관리지역인데 오늘 여기다 택지발주구다 라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으로 간주되죠. 근데 여기서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식을 간주해 놓고 말이죠. 택지개발 사업을 다 끝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 지구가 해제됐다. 사업이 다 끝나서 해제됐다면 이 택지개발 지구 이전을 용도적인 관리지로 환원되지 않고 그냥 도시로 확정됩니다만은 만약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했다. 택지개발 지구를 해제했다면 이 종전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지발 지구 이전의 용도적인 관리로 환원한 겁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해제될 때는 종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거. 박스 밑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꼭 봐두셔야 되죠. 2번과 3번은 반드시 관리자가 안에서 할 때. 여기요. 그래, 전국토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는데 전 국토 중 이 관리적에서 할 때 관리적이 있다. 오늘 바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이 땅은 이제 농림적으로 바뀐다는 것. 관리적 안에 있는 산림에다가요 오늘 보전산지다라고 증오시했다면 그 곳에서 구분을 맺더라 농림적으로 또는 자연 보존으로 결정오시 간주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였죠.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간보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좀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용도적 지정은 원칙은 도시 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반드시 도시 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특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62페이지 5번. 용도적을 지정하면 각각의 지역별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이 가해져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중에 층수를 제한받는 용도 지역과 지구들이 있죠. 자, 그래 여기에는 4층에만 건축해라.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어디냐? 1번 1종 1반. 근데 1종 여기가 제 1종 1반 주거지이다. 그러면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관경을 조성하고자 제한 땅으로서 4층에밖에 못 짓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실에 규제 하나차 여기에다가 바로 도시형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택지 중인 연립택지인다. 다세대를 짓는다. 그때는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을 하도록 완화해 줬다는 거. 이것만 완화해야 되고 남은 다 4층밖에 못 짓는다는 거. 그다음에 녹지역이 세 가지 있죠. 보생자 다 4층에 못 칩니다. 관리역이 세 가지 있죠. 보생계 4층에 못 친다. 자연치락주. 자연치락주는 어디까지 합니까? 바로 이 녹지역하고 관리역하고 농림 자연경 보전자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걷다 친 것이 자연치락주죠. 녹지역은 4층에 못 치죠. 관리역도 4층에. 농림적 자연 보전은 더더욱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죠. 그래서 자연치락주도 4층에 못 친다. 밑에 별표 두 가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여기다 공원 만들자라고 도시군으로 딱 결정시했다. 그러면 그걸 도시군계시설 하죠. 그 부지 안에서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세가 매수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받았던 매수자들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했다.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보했다. 2년에 사는데 안 샀다.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세는 허가 신청을 특광특특시장군한테 해가지고 네 가지 할 수 있죠. 3층형인 단독택, 3층형인 제1종 근린생활설, 3층형인 제2종 근린생활설. 다만 달라는 점 노림상 안 맞춰서 다중생활 안 되고요. 공장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여기에서는 허가를 꼭 받으면 3층 이하만 되지 4층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별표. 이 건축법상 도시군객시설 예정지. 이런 도시군객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을 수 있죠. 그때 허가받아서 가설건축물 건축하더라도 3층에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층수 제한을 받는다. 가로 2번. 이 용도별 건축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죠. 자, 이런 용도제한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은 뭘로 정하고 있느냐? 대통령령. 오르치도 모셔서 이 대통령령인 국토기법 시행령의 범위는 이와 같죠. 야, 여러 가지 용도적 중 단독주택은 여기는 절대 건축할 수 없다. 어디냐? 유통상업적하고 전용공업적 꼭 봐두셔야 돼요. 그 장소는 절대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 중개업자로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매수인이 나타나면 어디에 있는 토지는 중개사 안 되는가? 유통상업자고 전용공업자. 유통상업자는 유통기능 증진 필요지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물류센터 창고를 지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주택지는 안 됩니다. 또 전용공업자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거기는 주택지로 들어갈 땅 없습니다. 2번 아파트는 두 번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여기 아파트는 도시역 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잖아요. 녹지은 아파트 안 되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 세 가지에서만 차지하는데 주거적도 1종 1종은 안 되죠. 2종 2종 3종 준에서만 돼요.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 그리고 1종 전용 1종 일반 안 된다. 상업적은 단독택을 질 수 없는 유통상업적 있죠. 유통상업적은 아파트 질 수 없고 나머지 됩니다. 녹지역은 그 공업적은 하나만 돼. 준 공업적만 되고 나머지 전용 일반 안 된다. 그거 잘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유락설. 유락설은 오직 상업적에만 건축 하나다. 그 다음에 숙박설. 이 숙박설은 상업적하고 계획관리적하고 그 다음에 준 공업적에 되고 자연녹지역은 관광진흥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관광단지 안에서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일반 음식점은 절대 전용 주거지 안 돼요. 주거적 중에서도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를 보호하고자 지정한 땅이니까 제1종, 2종 전용 주거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전란 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 보전지역. 그리고 보전성이 센 농림적과 생산활력도 안 됩니다. 꼭 봐두시고. 자, 이런 건축물을 건축자는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받는데 그러나 일정한 장소는 특별법에 따라 행위를 받죠. 어떤 거냐. 넘어가서 보면 264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자, 그거 보면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에 따라 규제받느냐. 산업입지 및 개발합니다. 이 법의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이런 게 있다. 처지가 있다. 처지는 초지법, 보전선 산지관리법, 농업지는 농지법 꼭 봐두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선 보건 수도법, 공원구역 자연공업법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보호법, 그 다음에 수산장 보건 수산장 관리법, 그 다음에 해양 보호구역 해양 생태 보전 관련 이런 것들 좀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보전 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관 안에서는 여러 장관청장이 바로 다른 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림축산식품장 농지보전차 농지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보전차 해양생태보전 관련 법률, 환경부 장관은 그 자연환경보전차 자연환경보전법, 그리고 야생식물 보호를 위해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련 법률, 그리고 그 산림청장은 산지보전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련 법률을 동원해서 추가로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 안에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이 용도지역 용도주거에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을 가진데 그러나 무슨 시설은 그 지역 지구안에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제해서 바로바로 설치할 수 있냐?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 용도적
용도 조항에서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가로 4번은 꼭 시험에 나오죠. 가로 4보면 이 도관 농사로 국토 내 용도가 정되지 않는 미지정지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장안의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고, 도시형 내 미세분지역이 있으면 보전 녹지, 관정 내 미세분지역이 있으면 보전 관리지에 관한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기준을 정해서 이용한다. 꼭 아시고, 이 미자가 들어가면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하다.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역 안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까지 따른 접도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역 중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서 지정한 용도지로서 그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농지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을 요구받지 않습니다만은, 도시역 안에 있는 녹지 안에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등기를 해 나갈 수 있어요. 소유권 등기. 그런데 도시역 안에 있는 녹지역으로서 녹지 안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6번은 쉬었다 하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